보니 보니 보 하니 하니 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 매일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기 여기 모여 우리 우리 만나 오늘도 재밌을 거란 느낌적인 우리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느낌 보 보고 싶어 보니 하니 하 하루 종일 보니 하니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재밌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부터 보니 아니 출석 체크 네 친구들 보니 아니 앱 또는 홈페이지 톡톡수다방에 들어와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출석 체크 고고, 고고.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인사 남겨줬을까요? 자, 우리 박하민 친구, 지민이 친구, 다현 친구, 선아찡 친구 반가워요. 네, 우리 윤희 서련 친구, 그리고 조창우 친구, 양희 친구, 짱시은 친구까지 보니도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보니 아니를 기다려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자, 오늘도 선물 받을 친구들 뽑아볼까요? 저요, 보니 먼저 뽑아주세요. 네, 보니는요. 네, 우리 박하민 친구가 엄마랑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줬네요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네 그럼 한이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선아찡 친구가 본의 아니 출첵이요 라고 보내줬네요 친구 축하해요 한이도 선물 보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친구에게 오늘 어떤 선물이 줄지 오늘의 출석체크 선물은 돌려돌려 돌림판 자 오늘의 출석체크 선물 뭐가 나올까요?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자 요즘 우리 네. 친구들에게 가장 네. 핫한 네.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도 좋고 네. 어린이 태블릿 PC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원하는 아이템이죠 오늘의 선물은 스마트 코딩 로봇 그래요 우리 선아찡 친구 박하민 친구 스마트 코딩 로봇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의 아니 괜찮아라 뿌잉뿌잉 오늘은 자이언트 팽TV 슬기로 언나케 생활 최고다 하기심 딱지 우드부지 상한 아이들 따르릉 힘내 여보세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08-9335-0020 전화 주세요 그럼 우린 자이언트 펭귄 펭수 보고 돌아오 G-I-A-N-T 펭 펭아 왁왁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연애의 도리! 난 슬기로운 학생과 분위기지의 보니원! 나는 한이원! 도대체 소영이한테 무슨 일인 거지? 얼른 가보자! 어떡해! 어떡해! 소영아! 소영아! 왜 그래? 왜 그래? 한이! 보니! 어떡해! 너무너무 괴롭혀! 뭐? 괴롭혀? 누가? 누가 괴롭혀? 누가? 누가 우리 소영이 괴롭혀? 아니, 내가 아니라 공지를... 잠깐 공지? 아니, 너네 이 공지 파지 몰라? 공지 알지? 잘 알지 그지? 그지? 올해가 하얀 쥐의 해잖아 그래서 내가 콩쥐 파츠를 입고 있었거든 근데 파츠가 너무해 너무해 콩쥐를 너무 괴롭혀 자꾸 이래도 되는 거니? 되는 거냐고! 아... 얘들아 한숨까지 쉴 필요는 없어
그래도 앞으로 콩제 인생이 360도 확 바뀔 거니까. 어떻게 너네도 같이 읽을래? 어? 아, 아니. 아니. 괜찮아. 너는 재밌게 읽어. 아, 읽자. 우리 가볼게. 어, 이게 진짜 재밌어. 재밌게 읽어. 얘들아. 아, 진짜 재밌어. 아니, 정말 재밌어. 진짜. 재밌는 얘기를 몰라. 나 어제 읽었지. 어, 소영 선배. 어, 어쩌나,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저 도서관에 책 반납하려고요. 아, 선배, 이거 봤어요? 이번에 나온 아재 개그 시리즈인데 진짜 재밌어요. 오찬아, 미안하지만 난 아재 개그에 관심이 없거든. 아, 그러니까 나 혼자 먼저 책을 읽고 있을게. 아, 이 책에도 콩이랑 팥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콩이랑 팥? 어, 진짜? 어떤 건데? 네,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선배 맞춰봐요. 팥이 목이 말라서 콩한테 뭐라고 했게요? 팥이 목이 말라서 콩한테? 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는데? 콩나물. 콩나물. 아, 눈물 나. 아, 진짜 웃기죠? 아니, 하나도 안 웃긴데? 어, 이게 안 웃겨요? 콩나물. 아니, 지금은 안 웃기더라도 나중에 선배 집에 가면은 계속 생각나서 계속 빵빵 터질걸요? 미안한데 집에 가도 하나도 안 웃길 것 같거든? 그럼 하나 더 들어봐요. 여기 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갑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오, 용이 하늘로 올라갑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아, 네 글자 하요. 아, 모르겠어. 뭔데? 올라가요. 난 너와 독서 취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집에 가서 콩쥐팥질을 마저 읽어야겠어.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호찬은 안녕! 선배! 호찬 얘기에서 벗어나야 돼. 난 달려갈 수 있어. 우리 콩쥐, 우리 불쌍한 콩쥐. 콩쥐야, 할 수 있어. 콩쥐 할 수 있다고! 어? 뭐야? 어,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집에 도착했네. 에이, 그럼 내 방 가가지고 조용하게 콩쥐팥질 읽어야겠다. 우리 소영이 왔어요! 엄마? 어, 맞아, 엄마예요. 우리 소영이 엄마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없어요. 힌트. 학원. 학원? 어! 뭐지? 어, 좋아요. 힌트. 숙제. 숙제? 어, 아, 잡았다. 오늘 학원에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오, 정답이야. 사실이니? 그래, 엄마. 그게 아니라요. 학원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숙제 안 한 게 올해로 벌써 두 번째라고? 아, 그게 말이에요, 엄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어! 어, 사실이었어! 설마 했는데. 어, 사실이라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어, 나 너무 속상해, 소영아. 어, 잠깐만. 엄마, 목이 탄다. 어, 목이 타. 물. 나물? 어, 물? 팥이 목말라서 콩한테 뭐라고 했게요? 콩, 나물, 물, 물. 콩, 나물. 너무 웃겨. 잠깐만요. 지금 엄마 말이 웃겨요? 아니에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 소영이 기억 안 나요? 네? 2020년 1월 1일 아차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우리 소영이가 엄마한테 그랬죠? 숙제 이제 안 미루겠다고, 잘 하겠다고. 했어용? 안 했어용? 했어용? 용? 용이 하늘로 올라갑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올라가요, 어머. 어머, 뭐가 올라가요? 엄마 혈압이 올라가요, 지금! 아니, 엄마, 나 너무 스트레스. 어우, 나 잠깐, 물 어딨니? 물. 콩, 나물. 나물? 웃겨요? 안 웃겨, 용? 용? 올라가요, 용. 어머, 나 혈압이 올라가요! 지금 미안한 거 아니에요? 어떡해! 나 어떡하니? 어떻게 하면 좋니? 왜 자꾸
자꾸 웃음이 나는 거니? 호찬이는 왜 그렇게 웃긴 얘기를 해서 엄마와 나 사이에 오해를 만드는 거야? 나 어떻게, 어떡하면 좋냐고! 잠깐! 어? 바로 지금이야! 우리가 필요한 순간! 비밀기지로 고고! 올라갑니다요. 올라가요. 엄마, 아예 잘못했어요. 엄마, 어머. 자, 진정하고 들어봐. 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비밀기지 본의원. 나는 한의원. 자, 들어봐. 학교생활 사건 파일 넘버 4024번. 엄마한테 혼났는데 자꾸 웃긴 얘기가 떠올라. 어떻게 하지? 그거 바로 내 얘기야.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땐 이렇게 슬픈 이야기 떠올린다. 아, 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애템. 웃음이 와. 쏙 빼주겠어. 하나도 안 똑같아 이거. 전혀 안 똑같네. 아, 수영아, 오늘 읽은 책이 뭐였지? 콩쥐. 바로 그거야. 왜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럼 내가 근데 자꾸 웃고 있는데 자꾸 웃음이 나. 콩쥐를 생각해? 콩쥐가 지금이야 콩쥐를 생각해. 콩쥐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 콩쥐야, 안 돼. 나 너무 슬퍼. 콩쥐 안 돼. 그치? 너무 슬퍼요. 용? 올라가요. 아까 생각이 났어. 콩쥐가 지금 옷이 없어서 잔치를 못 간다고. 옷이 없어서 잔치를 못 가. 콩쥐 안 돼. 너무 슬프지. 콩쥐야, 내 옷 가지가. 내 옷을 가지가. 콩쥐야. 너무 슬퍼. 콩쥐야 가지가. 어때? 지금도 웃음이 나? 아니, 웃음이 하나도 안 나. 봐봐, 불쌍한 콩쥐 생각하니까 웃음이 쏙 들어가 버렸지? 바로 이거거든. 엄마한테 혼하는데 자꾸 웃긴 얘기가 떠올라. 그럴 땐 슬픈 이야기를 떠올린다. 슬픈 얘기를 떠올린다. 그럼 슬픈 얘기를 해서 절대 안 웃어야지. 아이고, 애쓴다 애써. 어? 웃음이 나는데 웃음을 어떻게 참아. 웃을 땐 웃어야지.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더 웃으라고? 그러니까 엄마 몰래 웃어야지. 몰래? 자, 지금부터 실제 상황입니다. 소영이는 엄마 역할이고 나는 아들 역할입니다. 어? 레디, 액션! 내가 엄마 역할인가? 보니야!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아이고, 나 물! 아이고. 나 물? 콩나... 어? 뭐야? 웃는 거야? 너 지금 웃는 거지? 아니. 아니야? 기침. 아, 기침. 콩나... 웃는 건데? 목이 뭐야, 바로 웃는 거지. 자, 이렇게 기침하는 척하면서 몰래 웃는다. 근데 몰래 웃는데도 더 웃음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준비했지. 2단계. 레디 액션. 보니야, 아주 내가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 어? 아니, 그게 아니. 웃었어. 여기 뭐가 떨어져 있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보니야, 없어. 뭐가 없어. 잠깐만. 바닥 웃는 거지?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바로 웃는 거지. 이렇게 책상 속에 숨어서 몰래 웃는다. 그래. 대단하다. 그렇지. 그래, 엄마한테 혼날 때 이렇게 몰래 웃구나? 근데도 몰래 웃는데도 엄마한테 더 혼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슬픈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면 나 어떡해. 정말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어려우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해봐. 어? 친구들? 어? 친구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친구들 잘 왔어. 나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꾸 웃음이 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본의원 말을 들을까? 엄마 몰래 웃는다. 아니면 한의요원 말대로 슬픈 이야기를 떠올린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친구들 모두 본의안이 앱으로 들어오면 투표할 수 있어요. 지금 곧 시작할게요. 친구들의 선택이 나와 엄마 사이를 좌우한다고. 그러니까 알려줘. 제발. 그럼 우린 잠시 최고다 호기심 닥치 보고 돌아올게요.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용. 우리가 좋아 한의가 좋아 한일만큼
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 우리가 좋아 언제나 함께해요. 난 슬기로운 학교생활 불미기지 본의원. 나는 한의원. 학교생활 사건 파일 넘버 4024번. 엄마한테 혼나는 중인데 자꾸 웃긴 얘기가 떠올라.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친구들 지금 의견 주고 있죠?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화면 큐! 나 엄마한테 혼났는데 자꾸 웃긴 얘기가 떠올라. 어떻게 하지? 본의원의 해법. 몰래 웃는다. 한의원의 법. 슬픈 이야기를 떠올린다. 과연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꼭 빨리빨리 투표해줘. 과연 3, 2, 1. 정답은? 오! 슬픈 이야기를 떠올린다. 아, 친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좋아, 그럼 우리 이제 집으로 갈까? 아니야. 아, 조금만 더 있다 가면 돼. 나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단 말이야. 조금만 더 있다 가. 잠깐만. 응, 안 돼. 자, 친구들의 선택만 남고 다른 계획을 싹 지어져라. 짜라랑. 자, 이제 소영이네 집으로 고고. 우와. 소영!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소영? 엄마가 지금 진지하게 야단치고 있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뿅. 콩.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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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또 웃음이 나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콩치. 콩치야. 콩치가. 어머. 장치를 못 가. 울어? 울어? 우리 소영이 왜 울어? 엄마 왜 우니? 엄마 죄송해요. 울지마 울지마. 너무 슬퍼. 왜 슬퍼 왜 슬퍼. 엄마 다시는 숙제 안 밀리고 잘할게요. 오 정말이야? 엄마 약속. 약속. 도장. 복사. 사인. 홍제 인식. 우리 소영이 엄마가 믿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울지마 울지마. 저 그러면 이만 숙제하러 먼저 올라가 볼게요. 어머머 잠깐만. 아 지금 숙제할 때가 아니야. 밥은 먹고 해야지. 밥이요?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엄마가 콩나물 밥을 준비했어요. 콩나물 밥. 신난다. 신난다.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신난다. 신난다. 와, 아름다운 결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건 해결 완료. 물론 이게 다 우리 친구들 덕분이죠. 물론이지. 오늘 소영이 도와준 친구들 중에 뽑아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몰랑이 피우피우 친구, 젤리공주 친구, 전국 바라기 아미 친구, 별 친구, 웅이 웅 친구까지 보니아니가 준비한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우리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는 게 애청자의 도리. 하니가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 우리가 좋아 언제나 함께해요.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아니, 오늘은 본의 아니 앞으로 엄청난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짠! 이렇게 우와. 예쁜 편지가 도착했어요. 잠시만요, 이게 편지예요? 네. 우와. 네. 한번 풀어서. 네. 이렇게 편지를 쭉 내리면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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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다! 17일씩인가 봐요. 우와! 이렇게 우와. 편지가 나왔어요. 오, 뭐야? 안 끝나! 안 끝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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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손이가 그쪽을 들고. 우와!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경초등학교 예비 6학년 박수현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18년 9월 7일 본의 아니 퀴즈쇼 방송에 제가 당첨돼서 문제를 맞추고 제 소개를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올해 6학년을 보내고 나면 공부하느라 바쁜 중학생이 돼요. 그래서 6학년 때 또 한번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팬레터를 직접 우와. 만들어서 보내요. 네. 보니 오빠, 하니 언니가 직접 읽어주면 좋겠어요.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보여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줬네요. 우와. 우리 수연 친구, 박수연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는데요. 네. 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네. 친구 너무 반가워요. 친구,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경초 예비 6학년 박수연입니다. 아, 박수연 친구. 아, 일단 친구 이렇게 예쁘고 감동적인 팬레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 수연 친구 만들 때 힘들진 않았어요? 본이 오빠 한이 언니한테 보내니까 힘들진 않았어요. 와, 아, 진짜. 친구 너무 고맙습니다. 네, 친구 너무 고마워요. 본이 언니 너무 감동이에요. 그럼 우리 수연 친구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요.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돌려 독립한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돌려 독립한. 돌려 독립한. 우리 친구의 팬레터를 네. 직접 받으니까 네. 본인은 정말 너무 감동도 받고 네. 힘을 이렇게 엄청 많이 얻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 스튜디오 위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스튜디오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요. 올라가요. 과연 오늘의 선물은? 아, 네, 멀티비타민.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네. 그래요, 우리 친구 원하는 선물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친구 진짜 미안해요. 근데 혹시 수연 친구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어, 동생도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박소연입니다. 아, 친구 반가워요. 우리 수연 친구 보니아니한테 이렇게 예쁜 팬레터 써줘서 고맙고 앞으로 보니아니가 우리 수연 친구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자, 친구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당탕탕 경찰서 5가 문을 여는 날이죠. 네, 내일도 보니아니는 방송 시작하자마자 출석체크할 거니까 내일도 늦지 말고 꼭 와요. 알았죠? 그럼 언제나 즐거운 생방송 톡톡 보니아니 보고 또 보고 내일 또 보기 안녕. 친구들 보니아니 편지 받았어요. 친구들 고마워요. 짠. 이런 휴지는 처음이에요. 아, 편지. 생방송 톡톡 보니아니를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보니와 하니가 준비한